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들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와, 홍프로님,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하시겠지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데 지금 뭐 요소적으로 좀 이따가 이제 시황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얘기한 예전에 자동차나 그게 일단 사단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도요타에서 40% 감소한 얘기가 나왔고 차량용 반도체도 정상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건 시황에서 싹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황 분석을 좀 기대하면서 저희도 이제 오프닝을 준비를 해볼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뭐 주식에 대한 다 여러 가지 격언이 있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실 있기도 한데 네. 그거는 극소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90% 이상의 종목이 하락 중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전됐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 예측을 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이평선 각도로 보면서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일단 반등 나올 때 종목별로 강도를 보면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내 종목에 대한 수익률, 밀려나고 있는 내 종목에 대한 수익률 이런 걸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이 더 밀려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손절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버텨봐야 될지 이러한 좀 포지션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매도해신 홍프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분석 들으면서 내 종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함께 세우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면 이제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돌림판 돌리는 건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자 상담은 커피 쿠폰과 햄버거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야지 선물까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좀 문자로 오는 걸 쭉 보니까요. 힘들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고요.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뭐 어차피 USB 말씀하시는 건데 네. 제가 뭐 13강까지 강의했던 압축본이고요. 뭐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아니면 박스권 형태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보조지표를 여러 개를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는 되시고 이제 반등의 시작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신청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분들은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USB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반등장을 노리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체험권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매도해신 홍프로님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8월 20일 종목상담 119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을 모시고 무료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제 제목이 증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제가 현대차나 자동차 쪽 정유는 21선이 안착되기 전에는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저번 무방에서는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참석이나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마스코트 은별 씨가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방송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으로 뜨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시면 이제 방송 중에 못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장 초반에 소폭 상승 출발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금일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상승 출발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로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반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심하게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 하락한 3060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35 하락한 96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금일 시간의 원달러 환율 6시 기준으로 1183원입니다. 제가 지금 6시 기준으로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마감가하고 좀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근데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달러가 이렇게 되면 기존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1200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달러를 꼭 원달러 환율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가 약보합, 강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델타 변이 확산세하고 지금 테이퍼링 불안의 혼조로 마감이 된 건데요. 경기 둔화, 코로나 확산, 그리고 반도체 칩 부족 등의 영향이 됐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더디거나 그런 상황이 향후에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 그리고 상해, 항셍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경제활동 정상화가 늦어질 거라는 경계감 그리고 금일 반도체 부족 부분으로 도요타 자동차가 9월 생산분이 40% 정도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도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매도세가 나오면서 투심을 악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또 하나 규제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항셍하고 지금 상해 양쪽 다 지금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께서 지금 혼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 좀 둘러보는 상황을 보시고 환율이 좀 안정되는가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에서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상담 전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종목이 되게 많은데요.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0966님이 홍프로, 6072님이, 예, 홍프로님 대림 비앤코, 예, 인테리어 관련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장실 그쪽 욕실인데, 뭐 지금 최근에 거의 수직하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5124님이, 23님이, 예, 다날, 이하나 구하나님이, 예, 도와주세요. SD 바이오 센서. 예, 8687님, 0966님 참여, 4490님이 신성 ENG. 예, 신성 ENG도 예전에 음압병상으로 한번 올라갔는데 원래 주 쪽은
예, 음압병상이 아니고 반도체나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68님께서 SGNG, 예, 8245님께서 진양제약, 예,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바로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7406님의 제넥신, 지금 89,100원 30%. 예, 30% 비중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넥신이 어차피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최근에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재차 다시 하락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9월 달에 임상 종료되는 게 하나 재료가 있는데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개발 형태에 들어가 있고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인데 이 부분도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계속 엮여 있다가 최근에 암하고 림프구 감소증 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이루킨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알기로 임상 1상이 지금 9월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흐름 자체는 돌파가 안 나오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일봉 자체가 9만 원대 돌파가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금일은 아마 시장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수급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이 9만 5천 원대가 돌파가 돼야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종가로 안착이 되게 되면 윗방향으로 10만 원 이상이 가능한데 사실 바이오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멋대로 주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9만 원이 안착하게 되면 상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비중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가가 지금 8만 1천 원대가 전저점이라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1선 안착이 되는 게 9만 원 그리고 9만 5천 원이 돌파하면 저는 사실 10만 원 이상이면 차익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도 어렵지만 바이오 중에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바닥에 있는 것 중에 하락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비중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올라갔을 때 9만 5천 원 돌파하게 되면 좀 줄이시면서 10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7406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074님의 대부 시스터즈 매수가 10만 8천 원 예, 비중 43%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대부 시스터즈가 게임주로 한동안 되게 시세를 많이 받았는데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낮지는 않고 최근에는 조종세가 지금 두 달 이상 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원래 쿠키런이라는 제가 카카오 게임즈 옛날에 쿠키런 저도 해본 게임인데 한동안 그 부분이 인기를 끌다가 조용했다가 올해 아마 엄청나게 대박을 한번 친 건데 5분 브레이크하고 몇 가지 게임이 쿠키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흑자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좋았지만 워낙 주가가 상승이 컸습니다. 하단에 9천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종은 필수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지금 월봉상 보셔도 9천 원에서 16만 원 갔습니다. 거의 16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낮진 않습니다. 10만 8천 원이기 때문에 10만 8천 원이면 지금 중간 가격대 상단 정도 되는데 위치를 보게 되면 장대양봉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실 거면 제 생각에는 8만 원이 안착되면은 올라갈 거로 보지만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가까지 간다면 물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60하고 120선 데드크로스까지 났기 때문에 일단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 하단에 240선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240선 가격대가 현재 위치에서 주가 자체가 계속 밀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6만 6천 원이니까 거의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3월 달에 지지권 강한 자리가 6만 원 초반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지권으로 보시고 현재 위치에서 21선 구조로 보게 되면 7만 원 후반권 그러니까 8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좀 줄이겠습니다. 중간 가격대인 9만 원, 9만 8천 원대에서 10만 원 사이를 보시고 그 자리 가면 저는 반 줄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배열 추세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돌려 나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10만 원 이상 간다면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에선
전략 매도로 일단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종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시라는 전략 드리고요. 혹시라도 7만 8천 원에서 8만 원이 넘어가면 제 노란토 가서 재차 질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4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 네. 좀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죠? 예, 뭐 지금은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 보면은 이게 뭐 한두 종목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거의 90% 이상의 종목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또 패닉 상태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들어올 때 보니까 오늘 개인들 신용이 400억 정도 손절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반등이 슬슬 하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세요? 네, 기아고요. 네네. 99,300원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비중 몇 프로세요? 10%예요. 방금 전에 제가 자동차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기아는 사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좀 고점이죠? 네네. 원래 전체 매출의 33%가 내수시장이고 북미하고 북중미하고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60%를 상회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좋고 그리고 유럽이나 그런 쪽이 전부 다 지금 약간은 지금 줄고는 있는데 하반기에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좀 반도체 때문에 상승 그 생산이 제한되고 있고 EV6가 하반기에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시청자님께서 네. 매수하신 자리가 애플하고 이슈 있을 때였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때... 정상적인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략을 드리면 수급을 먼저 보시면 추가 매수는 좀 기다리시죠. 지금 기관이 매도가 너무 심해요. 3일 동안에 오늘 외국인이 담기는 했는데 매도 보이시죠? 시퍼렇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21선 안착 전까지는 추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하단에 이게 제가 매물대 중간선이라서 7만 네. 8천 원이 지지권이긴 한데 네네. 문제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로 하락하면 7만 5천 원대 지지가 진짜 강한 자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위로 20선 구조로 가려면 일주일 정도 수렴을 해야 8만 네. 3천 원이 넘어가면 전 위로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자동차하고 화학 쪽은 네. 사실은 지금 9월 달을 생각해요. 이게 경기 민감 쪽인데 1월 달까지 상승했던 거는 제가 네. 방송에서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처음에는 네. 코로나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정유화학이 전체가 다 올라 철강까지 올랐지만 이제부터는 금리나 연동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게 되게 공학적으로 긴 내용이라서 금리 네. 인상이 돼야 그때부터 아마 철강화학 자동차가 다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 회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상화가 돼야 오른다는 얘기라서 제가 다른 네. 쪽에서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네. 처음 말씀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1월 달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회복 기대감의 상승이지만 지금부터는 실적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오고 정상이 돼야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8만 4천 원 정도가 안착이 돼야 위로 네. 9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시청자님 매수가는 보장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냥 보유를 하고 일단 8만 4천 원, 3천 원대가 넘어가면 1차 목표가를 9만 원 정도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확 네. 뭔가 액션이 나와서 올라가면 모르는데 애플 네. 이슈로 올랐던 자리는 사실 10만 원 이상에서는 저는 예전에 매도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기아가. 그래서 그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고 지금 선으로 네.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수율이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 네. 앞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그대로 주식 매매하시면서 수익 꼭 많이 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서 선물해 드릴 텐데 우리 선생님 너무나도 밝으신 목소리로 저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은별님 행복하세요. 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어려운 장에도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고마워요. 네, 저희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행복하십시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로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 나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음 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 활짝 열려있고요. 저희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되는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고민 해결도 해드리지만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매도의 시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도 저희가 오늘 챙겨드려야겠죠. 힘등장 기운 내시라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등장에 수익 많이 내시라고 오늘도 USB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실 때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바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제 차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5703님께서 예, 살려주시라고 하시는데 캐몬도 아마 지금 진단키트 쪽하고 예전에 그쪽 관련주니까 최근에 좀 움직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68님이 KCS, KCS는 아마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최근 주가들이 대다수가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7849님께서 예, 홍프로님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인바이오, 그리고 8629님이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0966님께서 6969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9818님의 넥스트 BT를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9818님 넥스트 BT 1550원 비중 50% 상담 꼭 부탁드려요. 아, 넥스트 BT는 제가 노란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원래 이 회사는 지금 제조 사업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세분화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 기능식품 관련해서 위탁 제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홈쇼핑에도 나가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한번 올라갔던 게 그 진단키트 이슈로 올라갔던 것 같고 계열사인 바이오 리더스를 통해서 건강식품 관련된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진단키트하고 신약 유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종목이 약간 매출이 아직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하락세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1800원을 갔다가 240선 돌파를 못하고 지금 흘러내린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이제 월봉을 보여드리면 월봉이 직전 저점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300원 때문에 거의 바닥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점을 보시게 되면 1300원 구간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일단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문제가 비중이 50%나 됩니다.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한 투자였던 것 같고요.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돌파가 안 나오면 흘러내리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사실 1450원만 넘어가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1550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일단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초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가 일부러 뺐다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에 초점을 두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단 매수가를 가게 되면 저 같으면 70% 이상을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650원 정도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는데 종목이 사실 좀 흐름이 지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락세로 지금 보통의 요즘 많은 종목들이 그렇긴 한데 이 종목 또한 실적을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 이상에서 70% 매도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하단에 1310원을 오늘 터치했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지금 사실 직전 저점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1200원을 비중관리 가격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전략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818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3440님의 대창 2600원 50%. 사실 구리 관련주인데요. 한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1000원대부터 보던 종목인데 올해 상당한 상승이 나왔고 원래 회사는 황동 단조품, 가공품, 밸브 그리고 냉동볼 밸브 그러니까 밸브 쪽에 특화된 회사인데 황동이기 때문에 소재가 구리가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지금 최근은 구리값이 하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워낙 연초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9천억이 넘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데 구리값하고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점에서 거의 200% 이상 오른 다음에 지금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 수급 또한 좀 꼬여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좀 종목이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2600원 대금은 지금 상단인데 2750이 안 뚫리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간 구간이 오늘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반등하게 되면은 2200원이 넘어가야 위로 제가 보는 가격대는 저는 24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은 하지만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윗꼬리가 계속 나왔다는 게 저항을 받은 거라서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 상단으로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종 목표가는 2500원 초반권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하단에 240선까지 밀리게 되면 지금 19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면서 2200원이 안착돼야 반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것들은 대다수가 11선이 저항이 많습니다. 11선 저항대가 다음 주 되면 2350원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만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을 조절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3440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USB를 신청하시면 사실 제가 이제 기존에 방송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제 홍프로라고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날은 반등 나온다고 제가 장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지금 반등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실시간으로 아침에는 지수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제가 정확히 지수 반등 나오는 걸 맞췄지만 문제는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 수치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란톡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이나 그리고 오늘 자동차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는 6월 달부터 자동차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자동차가 지금 21선 이탈 이후에 박스권으로 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진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9월 달부터 저는 자동차를 볼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 어떠세요? 아, 네, 뭐, 다 지금 뭐 손해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사실 좀 정상적으로 매매하기가 힘든 장이죠, 시청자님? 네, 지금 뭐 일부 매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의 지금 네, 네. 매수 단가에 거의 근접한 거는 거의 전반적으로 거의 다 손해를 보고 있죠. 조금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님? 뭐 회사가 이상하지 않으면 어차피 반등은 나오니까 기운 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아, 제가 신청한 건 디오입니다. 네, 매수가는? 53,200원이고 네. 네, 한 15% 정도 되는데 그나마 이제 뭐 손실이 좀 적은 게 디오고 나머지는 이제 더 크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국내 2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력 네. 제품이 임플란트하고 디오 내비 그리고 디지털 교정 장치하고 보철 솔루션이 있는데 뭐 딴 회사보다 조금 뭐 사실 국내에서 1위는 오스템 임플란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UV로 해가지고 뭐 그 부분을 디지털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치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아는 내용이 있는데 원래 임플란트 매출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노인들 그 의료보험 혜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 그래서 네, 그렇긴 네. 한데 디오가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은 최대 주주 디오 홀딩스하고 김진백 대표이사가 지금 스트라우만이라고 스위스 세계 1위 임플란트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네네.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그쪽 스트라우만은 아직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전 세계 1위 임플란트 회사는 스트라우만인데 그 회사에서 지금 디오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났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사실 매출이나 그런 부분도 괜찮긴 한데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저항을 받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네. 보시면 5만 5천 원이 옛날 고점이에요.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2016년도 저항 때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은 돌파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일단 5만 5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예전 고점이 6만 원인데 저는 설정 가격을 만약에 네. 다음 주에 5만 5천 원이 슈팅이 나오면 5만 9천 원대를 설정해드릴게요. 혹시라도 6만 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비중은 네. 적당하신 것 같고 위치로 보시게 돼도 지수 영향 받더라도 지금 이탈 안 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5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5만 9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 이상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월봉 상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호황기 때 한번 올라갔던 가격대 최고가 6만 400원이에요, 시청자님.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뭐 돌파한다면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모양새가 나쁘진 않은데 조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이 나오면 그렇게 보시고 지지가는 4만 7,5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등락권에서 네. 상단에 5만 5천 원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월봉 상단인 5만 9천 원에서 6만 원을 설정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분 매각을 하려고 어쨌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거기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하락합니다. 현재 네? 아, 하락한다고요? 저는 재료를 네. 몇 번 말씀드리는데 네. 재료를 믿고 매매를 절대 하질 않아요. 아. 재료는 재료일 뿐. 노란톡으로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대우건설이나 M&A 한 걸 다 보세요. 주가가 다 내려왔죠? 네. 재료가 노출이 되면 이슈는 소멸입니다. 아셨죠?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부하신 만큼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이 2016년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6만 원 돌파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6만 원 돌파! 신고가 돌파!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신고가를 다시 새롭게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저랑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립니다. 아,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님 나중에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노란톡 오셔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저희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뭐 종목 고민도 고민이지만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아직 방송 끝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고민 해결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시면 제가 시황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장중의 특징사항 같은 거를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중간에 이제 뭐 대형주에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현재 위치에서 어떤 종목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어려운 구간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형주나 그런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형주를 무조건 21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21선이 이탈된 종목들은 1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반등이 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USB에도 들어가 있는 수록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상은 사실 되게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데 유튜브 상담에 지금 김소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97,500원 15%입니다. 방송과 보고서 뉴스에서 다들 좋다는데 왜 계속 빠질까요? 추매해도 될까요? 사실 저도 좋아했던 종목인데 제가 분석을 계속 해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거의 지금 여러분께서 케이블이나 보시면 드라마 거의 탑입니다. 단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총 자체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5천억에 60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외형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PER 자체가 50배에서 60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기는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애플 TV, 뭐 HBO Max, 뭐 아마존 그런 데 다 들어가는데 드라마가 이제 계약 성사할 때마다 추가 실적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외형이 좀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관이 한 달 동안의 내역을 잘 보시면 최근에 매도한 내역이 훨씬 많습니다. 연기금도 그렇고. 그렇고 차트 위치로 보시더라도 9만 원대 초반권의 지지가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10만 원을 돌파 못하면서 하락이 됐고요. 지금 구간 같으면 시청자님께서 좀 조금 보유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전바닥 부근이 8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11선 반등으로 보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지금 8만 7천 원 정도 안착하게 되면 9만 원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재밌는 드라마가 나와서 뭐 그게 잘 팔렸다 그러면 한 번씩 올라가고 하니까 단 바로 10만 원을 간다는 생각보다는 8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8만 원 후반권 가면 저는 61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9만 3천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고요. 당장에 매수가 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시간을 두시고 보시되 위로 올라갔을 때 20선 넘어가게 되면 재차 한번 질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건들면 하한가님의 어부부 반도체 매수가 15,050원 35% 상담 부탁합니다. 예, 일단 어부부 반도체도 한동안 되게 괜찮다가 최근에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하단으로 내려왔는데요.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일단 한동안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되게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하단에서 워낙 상승세도 강했고 지금은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부족이다 뭐다 뭐 나오면서 지금 안 좋긴 한데 비메모리 반도체 가전 쪽하고 그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적이 좋은 DB하이텍이나 한미반도체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전바닥 부근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위치로는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박스권 주다 지수 영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12,000원 초반권이 지지권인데 지금 설명드리면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반등에 초점을 두시란 말씀드리고 13,500원이 안착되게 되면은 윗부분으로 지금 14,500원까지 올라가는데 15,000원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꺾인 각도가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하단에서 일단 반등 나오는 각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이 나온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은 매물대로 보게 되면 직전에 윗고점으로 15,200원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저는 절반 이상은 차익하시고 지금은 매수가 대비로 대응하신 전략이 좋지 이 종목을 뭐 17,000원을 보시라 그런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하단에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은 좀 버티시란 말씀 드리고요. 13,500원이 넘게 되면은 제 노란톡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 유튜브 상담 해드렸고요. 일단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온라인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이대로 괜찮은 건데 뭐 지금 부근에서는 사실 좀 버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대형주의 현대 위치에서 어떻게 반등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74,000원입니다. 74,000원이 안착되게 되면 뭔가 지금 흐름이 나올 건데 오늘도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아직 사이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틈틈이 다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금 관심주로 가시긴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관심주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예, 노란톡을 보시면 화면에 사실 6969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6969번입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 보내드리고 참여 코드는 6969번입니다. 예, 오늘 사실 관심주가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하단 종목을 보여드리느냐 아니면 성장주를 보여드리냐 그러다가 일단 작년에 배당이 8% 나온 종목을 가져나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제가 원래 3월 달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일단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원래 소비자 금융사업, 석유,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유류 소비자 금융 휴게소 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SOE라고 일반 대리점 계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1위 대부업체가 국내에서는 원래 산하 대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라는 회사 이렇게 세 개 합쳐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위고 리드코프가 3위인데 산하 대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위 업체인 리드코프가 코스닥의 유일한 상장사고
석유 사업 부분하고 휴게소 사업 부분도 지금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알찬 내실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금융이 영업이 지금 증가세입니다. 이유는 2분기 실적 나온 게 전년 대비 종기로는 18% 증가했기 때문에 하반기도 기대해 볼만하다. 또 하나, 금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에 NH농협이 지금 약간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에 판가름 나겠지만 중단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회사들까지 좀 와전이 된다면 그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보통 이렇게 리드코프입니다. 그래서 리드코프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금일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좀 오늘 장 대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분봉상 돌아나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하단에 9,580원까지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사실 목표가를 위해를 상단을 많이는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고 단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 대비 거의 일주일 이상 하락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요인이 있고 그리고 뭔가 주택담보나 여러 가지 담보대출 쪽에서 지금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배당률도 연간 보통 8% 중간 배당도 3% 이상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좀 보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아침에 9,400원에 출발하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개파락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9,580원이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1,500원, 손절가는 하단에 8,5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조금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의 21선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는 기본적으로는 21선 흐름을 보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7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마감가가 너무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음 주에 환율의 움직임 부분 또 하나 대형주를 21선 기준으로 보시면서 반등 나올 때 업황별로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이번 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홍프로님의 USB 당첨자분들 먼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요 푹 쉬시고요. 저희 월요일 날에는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